자, 이제 대통령이네요. 자, 앞에서 이제 의회, 국회에 대해서 봤고요. 자, 이제 대통령이네요. 자, 다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97번. 자, 대통령 선거에서 자, 후보자 1인인 경우 당선인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우리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 67조에 보면. 자, 최고 득표자가 2인인 경우에는요. 자, 똑같은 경우,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되어 있죠. 이때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 국회에서 이렇게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뽑고요. 대통령 후보자 1인인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해야 돼. 득표수가 선거가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 당선될 수 없다. 이렇게 헌법 규정에 나와 있죠. 자, 대통령 피선거권. 자,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자,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어야 되고요. 자,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해야 되고, 자, 40세 이상이어야 된다. 자, 피선거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40세 이상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야,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은 자, 공직선거법에 있다. 자, 헌법 67조에서는 야,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현재 40세 달아야 한다. 국내 거주 요건은 헌법상에 없죠. 국내 거주 요건은 공직선거법에 있다. 자, 5년 이상 국내 거주하고 40세 이상의 국민은 자,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죠. 자, 그리고 이제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자,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이제 국내 거주 기간으로 간주하죠. 대통령 피선거권에 관한 거였고요. 자, 대통령의 선거일. 대통령 선거일은요, 자, 임기 만료,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 자, 70일 내지 40일 전, 70일 내지 40일 전에 하고요. 자, 거리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거리시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한다.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자,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자, 기타 사유로 자기가 상실할 때에는 그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자, 이것도 헌법 규정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자, 대통령 임기 개시는 그럼 언제부터 하냐? 자, 임기 개시는요, 임기 만료일,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 0시로 돼 있죠. 자, 거리로 인한 경우에는 바로 그 당선 결정 시부터 임기가 개시되고, 자, 잔임 기간이 아니라 5년이다, 5년. 자, 그대로 5년이 된다. 자, 공직선거법에 나와 있는데요. 자,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에 다음날 0시. 부터 개시된다. 전임자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 자 그리고 거리로 인한 선거는 자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자 이렇게 다음날 0시라고 해서 이렇게 0시, 다음날부터라고 해도 되는데 0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네, 대통령이 워낙 역할이 많다 보니까 중요한 역할 많이 하니까 기능하죠, 국가 기능.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0시로 해가지고 공백이 없게 대통령 임무 수행에 공백이 없게 하려고 0시부터 이게 딱 명시했다. 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재직 중 모든 법적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는지. 자, 그렇지 않죠. 불소추 특권이니까 공소제기 당하지 않을 그런 특권만 말하는 거죠. 모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자,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 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거죠.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거고, 자, 민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죠. 민사상 책임, 면제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탄핵 소추도 가능하죠. 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자, 그래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할 뿐, 민사상이라 뭐 탄핵 소추도 가능하고요. 정치적 책임 물을 수 있다. 자,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 의무와 취임 선서 의무. 자, 이거 헌법 조문에 관한 문제였네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자, 이에 대해 이제 취임의 지음을 선서한다. 이렇게 선서할 의무도 있죠. 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고요. 자, 선서 의무도 있어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자, 민중을 창단해 노력하여 대통령 직책을 자,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들에게 원칙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 의무도 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고 있는 경우, 이런 중에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해서
정당에선 심판 청구서를 의결한 게, 자, 이것이 위법한 게 아니냐 했는데요. 네, 정당하게 해외 순방이면 이거 사고죠, 사고. 자, 사고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자, 사고, 요 사고에 해외 순방이 포함된다.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 정한 국무위원 순서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했으니까 제1순위 권한 대행자인 이제 국무총리가 요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당에서 심판 청구서 의결한 게 그래서 위법은 아니라고 본 거죠. 사고에 해당한다, 해외 순방은. 자, 그리고 요 정당에서 심판 청구서는 이제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되어 있죠. 정당에선. 자, 따라서 이거는 위법하지 않다. 탄핵이 된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네요. 자,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긴 하는데, 자, 이것만 해주죠. 자, 경호, 경비, 요것만 해주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지 않는다. 자, 여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경호, 경비, 뭐, 교통통신, 사무실 제공, 뭐, 치료, 이렇게 등 필요한 예우를 하게 돼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제6조, 제4항, 제1호, 제1호가 이거죠. 필요한 기간의 경우 경비를 제외하고는 요 재직 중 탄핵 결정 받아 퇴임한 경우, 근무 이상형 확정된 경우, 자, 외국 정부에 도피한 경우, 이거 형사 처분 피하려고, 자,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요 필요한 기간의 경우 및 경비를 제외하고 여기 예우를 해주지 않는다. 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탄핵 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머지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이제 경호 경비는 필요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따라서 경호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에서 예우는 이제 탄핵 대통령에게는 하지 않는다. 자, 이제 다음 대통령의 권한이네요. 대통령은 외교 사절 신임 접수 파견에 대해 파견은 이제 권한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이때 접수 파견할 때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죠.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하는데, 대통령은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기 위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다. 조약을 체결할 때 이제 상한국 우주강제입, 그런 조약에서는 이제 국회 동의를 요한다고 했고요. 선전포고 강화하는데도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하죠. 다만 이게 외교사절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는 데 이제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앞에 봤던 60조 구조항에서는 요 상한국 우주강제, 자, 이런 조약을 체결할 때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선전포고, 자, 국군의 외국에 파견, 자, 국군 파견은, 자, 그리고 외국군대의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의 주류, 요에 대해서 이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자, 외교사절 신임 접수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자, 국가 긴급권 이제 넘어갔네요. 자, 긴급 명령권. 자, 긴급 명령권의 요건. 자, 긴급 명령이요. 대통령이 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국공의 안전지수를 유지하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자,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최선에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진 명령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헌법 76조 1항은 이제 긴급 재정 경제 처분과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을 이제 조항이죠. 76조 1항이. 자, 긴급 명령은 요게죠. 76조 2항에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여긴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때 하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자, 이게 앞에 거 긴급 재정 경제 명령과 뒤에 이제 긴급 명령이 이게 요건이 섞어서 와 O 지문으로 많이 나와죠. 이건 긴급 명령이고 이건 긴급 재정 경제 처분이고 처분 및 명령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외울 때 이 앞에 긴급 재정 경제 처분 명령은 자,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 자, 위기에 동그라미 있으니까, 이응, 여기, 위기의 이응이랑, 자, 여기는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가 요건이죠. 여유의 이응. 자, 여기서 이응, 이응. 자, 이응이 이응과 이어진다고 생각해서, 자,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자, 위기와 여유, 요거를 같이 외워두시면, 요건을 잘, 이게 섞어서 나와도 맞출 수 있겠다. 자, 긴급 명령 같은 경우에는, 요 중대한 교전 상태라고 했죠. 교전 상태. 그래서 여기 교자랑, 자, 교정 상태에 있어서는 집회가 불가능할 때,
불자를 외워서 교불을 외워주세요. 긴급명령은 교불. 교장한테 불가능. 자, 이렇게 교불로 외워주시면 되겠다. 따라서 긴급명령권 요건은 자, 교불이죠, 교불. 자, 중대한 교정 상태에 있어서 집회가 불가능할 때, 자,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정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자,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 이럴 때 하나요? 이제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받을 수 있죠. 되게 비상적, 예외적인 조치다. 국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긴급명령 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효력을 상실하는데, 그러면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 언제 효력을 상실하느냐? 승인을 얻지 못한, 바로 그때부터 상실한다. 자,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요. 그 승인을 얻지 못한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자, 대통령은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한 때,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요. 자, 이때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자, 이때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자,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승인을 얻지 못한 땐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자,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해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이렇게 돼 있죠. 헌법 규정에 나와 있죠. 자, 승인을 얻지 못한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자, 긴급 조치. 자, 유신헌법 때 있었던 거죠. 긴급조치. 긴급조치 유언 여부에 대한 심사를 누가 갖고 있느냐? 자, 이건 대법원과 이제 헌법재판소가 의견이 갈렸는데요. 자,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자, 긴급조치는 국회의 승인이나 의결 절차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이거는 입법이라고 볼수 없다. 법률이 아니죠. 자, 법률 아니니까 대법원이 심사권을 갖는다고 봤고요. 자,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 긴급조치 보니까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했죠. 따라서 그 효력을 보건대 법률상 효력이라고 볼수 있다. 법률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이제 법률에 대해서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간할권을 갖는다 본 거죠. 자, 그래서 대법원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이게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 갖추지 못했다. 자, 국회의 승인 절차가 없었으니까 이건 법률의 실질을 가지지 못했다. 따라서 법률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원 여배대 심사권은 대법원에 속한다고 봤고요.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봤죠. 따라서 연사건은 헌법재판소가 가진다고 판단했다. 각자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가 본인들이 다 각자의 권한이 있다고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의 요건이네요. 자, 여기는 위기 여유해서 이응, 이응,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재정경제상의 위기,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자,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로 국가의 안전 보장 유지를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자,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하나요? 자,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할수 있다. 자, 이렇게 내후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에 있어 국가 안전 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하나요?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자, 이에 관하여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수 있다. 자,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는 집회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하나요? 할수 있다. 사전 예방적으로 긴급재정 경제 명령을 발할 수 있느냐? 사전 예방적으로는 할수 없죠. 현실적으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긴급재정 경제 명령을 할수 있다. 자,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자,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하나요? 발할 수 있으므로 자, 이러한 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 사전적, 예방적으로 발할 수 없다. 자, 앞에 우리의 조문을 봤죠. 자, 이렇게 내후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자, 위기가 현실로 발생해야 돼요. 자, 이거는 자, 국회에 원래 명령,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그랬죠?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자, 법률은 원래 입법권이 속하죠.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자, 그게 대한 중대한 예외죠. 자,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자, 대통령의 명령이 법률의 효력을 가지게 하고요. 자, 긴급한 재정 경제 처분이요. 원래 국회 승인을 요하는 그런 경제 처분에 대해서도 그런 거 없이 국회 승인은 좀 생략하고 대통령이 바로 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비상적인 상태에서 하는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처분에 해당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예외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자, 사전 예방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비상적 예외적 절차니까 사전적 예방적은 안 되고 위기가 현실로 발생할 경우에 자, 그래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래서 사전적 예방적은 그래서 안 된다. 사전적 예방적으로는 긴급재정 경제명령 할수 없고요. 자, 그리고 소극적으로 해야 돼요. 소극적. 자,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극적인 목적으로 자, 공부의 안녕 질서, 그리고 안전 보장을 유지, 자,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자, 공공복리나, 공공복리를 위해, 자, 적극적 목적으로, 자, 적극적 목적으로 할순 없다. 자, 소극적 목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평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지. 자, 공공복리를 위해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자, 적극적 목적, 요거는 할수 없다. 따라서 사전 예방적, 적극적 목적으로 공공복리를 적극적 목적으로는 반할 수 없다. 자주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헌법의 76조 요 조문상의 요 요건을 다 갖추면 자,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자, 과잉금지 원칙, 자, 비례 원칙을 준수하게 되는 것인지, 자, 그렇죠? 자, 요 긴급재정명령이 헌법 76조 소정의 요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자, 그 자체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 최소성, 벽의 균형성이라는 기본권 제한계로서의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자, 이 조건을 보면 알수 있어요. 자, 헌법 조문 보면 내용 보면요. 내우,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 이렇게 있어서 자,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 목적의 정당이죠. 목적의 정당성 여기 있고요. 목적은 이렇게 좀 전에 봤듯이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 바랄 수 있다. 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자, 국회 집회 기다리기 없을 때 아니라 자, 최소한으로 필요한 최소한으로 그렇죠?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는 치매의 최속성 여기 나오죠. 치매의 최속성.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한 법률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요건이 아주 엄격하게 되어 있죠. 이 엄격한 요건을 다 갖춘다면 이렇게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다. 자, 이제 계엄권이네요. 자,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할 의미가 있다. 그래서 통고, 여기 통고죠. 앞에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자, 승인은 얻도록 되어 있는데 계엄은 통고하게 되어 있다. 통고. 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는 자, 제적 과반수라고 앞에 한번 나왔죠. 종족수가. 자,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기만 하면 된다. 통고하여야 하고, 자,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는 이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자, 이럴 때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자, 계엄은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자,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여긴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자, 공공의 안전지수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계엄은 이렇게 국가 비상사태, 전시 사변 같은 국가 비상상태에 있어서 자,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할 때할수 있는 거죠. 자, 앞에 긴급 명령은 이제 병력, 군사상 필요 요구랑 다르죠. 그 조건이 그 다르다. 자,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된다. 자, 긴급 명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후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여기는 통고해야 된다고 했죠. 통고만 하면 된다. 자, 국회는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한다. 자, 비상계엄. 비상계엄 중 취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 여기 두 문자로 영언전법으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는데요. 자, 헌법 조문에 보면 비상계엄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자유, 자,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비상계엄 선포된 때예요. 자, 경비계엄은 아니고요. 비상계엄, 자, 비상계엄 시 영장제도, 영언, 언론출판 집회 결사자유, 정, 그리고 법, 영언전법으로 이어두시고요. 정부나 법원의 권한이니까 자, 국회는 아니죠. 자, 국회는 빠져있다.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수 없는 거고요. 자, 비상계엄이니까 자, 경비계엄은 안 된다. 경비계엄 시에도 그래서 특별한 조치할 수 없다. 이게 조문 이렇게 틀리게 잘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요. 자,
자, 국군 통수권의 내용이네요. 자,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 국군을 통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국군 통수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자. 국군의 조직과 형성은 이렇게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국군 통수권의 내용으로는 이제 군령과 군정을 나눌 수 있죠. 자, 군령은 용병 작용이다. 용병. 자, 그리고 군정은 양병 작용이다. 자, 그럼 우리 지금 헌법은 자, 군령, 대통령이 이렇게 국군을 통수한다고 해서요. 자, 군령이든 자, 군정이든 다 대통령에 속하게 되어 있다. 이런 주의로 채택하고 있다고 하죠. 국군 통수권은 군령, 영이니까 명령할 때그 령조죠. 이제 군에게 명령을 할수 있는 군령과 웅청, 군정, 이제 군은 이제 양병하죠. 양병작용. 권한을 포괄적이었고, 여기서 군령이랑 군을 현실적으로 지휘, 명령하고 통솔하는 용병작용을, 군정이랑 군을 조직하고 유지, 관리하는 양병작용을 말한다. 군령과 군정, 잘 이렇게 이게 매치시켜야 되겠죠. 자, 군령은 용병이고 군정은 양병이다. 자, 대통령의 재신임, 본인의 재신임에 관한 자, 국민투표가 허용되느냐? 자, 우리 헌법은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자, 국가 안에 관한 중요 정책, 자, 정책에 관한 거죠.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를 이제 붙일 수 있다고 하죠, 대통령이. 자, 이거랑 이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 규정만 두고 있죠. 자, 대통령의 재신임, 자, 시의 재신임에 관한 이제 국민투표가 없어요. 이 중요 정책에 본인의 신임을 이제 껴 넣어가지고 할수 있느냐. 자, 그게 문제가 되는데요. 자, 사람에 관한 게 아니라 우리 헌법은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에 관한 중요 정책, 자, 정책에 관한 거다. 사람에 관한 건 과거에 관한 거고요. 중요 정책은 앞으로 시행할 미래에 관한 거다. 그래서 따라서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요 중요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 사람에 관한 대통령 재심에 관한 건 그래서 끼워 넣을 수가 없다라고 보죠. 대통령은 헌법상 국민에게 자신에 대한 신임을 국민투표 형식으로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따라서 이 특정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면서 자신의 신임을 결부시키는 것, 자, 이런 것도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 따라서 이게 대통령이 본인의 이제 신임을 제안한 거,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거, 시행하진 않았지만 제안한 것만으로도 헌법 수호무 위반이라고 봤죠. 자, 헌법 수호무, 대통령 헌법 수호 의무가 있죠. 자, 대통령은 국가 독립 영토 보전, 국가 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 필요하다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에 관한 중요한 정책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는데 요 국민투표에 본인의 이제 재신임 여부를 이제 포함시키는 거 요거는 이제 헌법 수호할 의무 요 헌법 72조에 위배되는 행위니까 헌법 수호할 의무에 위배된다라고 본 거예요. 자, 국민에게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느냐? 국민에게 요구할 권리, 국민투표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죠. 자, 특정의 국가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원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이러한 희망과 달리 국민투표에 회부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이런 헌법이 위반된다고 할수 없고 자, 국민에게 국민투표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 자, 이런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자, 헌법 조문을 보면요. 대통령은 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돼 있죠. 붙일 수 있다. 재량이다, 재량. 자, 국민투표 부의권은요, 대통령에게 인정된 임의적인, 자, 재량, 독점적인 부의권이다라고 보죠. 붙일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자, 붙일지 말지, 이거는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요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부의한 경우에 그제서야 이제 할수 있는 권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국민에게 이렇게 특정의 국가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 회부할 걸 요구할 권리, 자, 이런 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대통령이 임시에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요, 자, 그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된다고 돼 있죠. 자, 대통령이 임시에 집회 요구할 땐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해야 된다. 자, 국회의원은 이제 국회 제적의 4분의 1 이상으로 임시에 요구를 할수 있는데요. 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 기간 집회 요구 이유 명시, 요건 없죠. 대통령은 해야 되는데, 자, 국회의원은 없다. 그 차이가 있죠. 대통령은 기간과 자, 이유를 명시해야 된다.
자, 대통령은요, 국회에 출석해서 발언할 권한은 있죠. 자, 권한은 있지만 출석 반환할 의무는 없어요. 따라서 국회는 대통령이 출석해라, 와서 반환해라 요구할 수 없죠. 자, 국회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할 의무가 있죠. 답변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출석할 반환할 권한은 있으나 의무는 없다. 자, 헌법 조문상 그렇게 돼 있죠. 국회나 그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로 돼 있고요. 대통령은 국회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을 의원은 표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하여야 한다 이런 게 없어요. 요구가 있을 때. 따라서 대통령에겐 권한만 있을지 의무는 없다. 자, 대통령이 국회에 서한으로 의견 표시할 수 있는지 앞에 나와 있죠. 출석하여 발언도 할수 있고요. 자,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도 있다. 국회. 자, 대통령은 그렇죠. 나라를 국가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죠. 출석해 발언도 할수 있고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자,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하는 경우 자, 국회 동의를 요하느냐? 자, 국회 동의를 요하는 건 일반 사면만 요하죠. 일반 사면할 때만. 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는데요. 자, 일반 사면. 자, 죄를 정해서 특정의 누구, 특정의 범죄자를 정한 게 아니라 죄를 정해서 하는 사면. 자, 일반 사면을 그때 명하려면 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일반 사면이 좀더 광범위하죠. 폭넓게 사면해 주는 거니까. 자, 그때는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라. 자, 특별 사면에 있어서는 이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고요. 자, 일반 사면에 있어서만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자, 병가된 형의 일부에 대해서만 특별 사면을 할수 있는지. 자, 일부에 대해서도 특별 사면을 할수 있다고 보죠. 자, 병가된 형. 징역형의 벌금형 같이 준, 아니, 형 병가된 게 이제 그런 경우죠. 징역형과 벌금형이 같이 부과된 경우. 이럴 때는 자, 벌금형에 대해서만 할 수도 있고요. 징역형에 대해서만 특별 사면을 해줄 수 있다. 특별 사면은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국의 효력 상실케 하는 시혜적 조치다. 은혜적 조치라고 하죠. 시혜적 조치니까 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하거나 또 중앙형 또는 가벼운 형에 대하여만 할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만 하거나 둘다 하거나 이거는 특별 사면권자인 국가원수 대통령의 이제 재량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시혜적 조치니까 사면은. 자, 유죄 판결에 특별 사면이 있는 경우, 자, 이럴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형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자, 특별 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자, 기존의 유죄 판결, 유죄 판단에 있어서는, 이거, 사실 판단에 대해서는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를 뒤집고 싶다면, 재심이 필요하다. 그런 재심, 그래서 청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봤죠. 자, 유죄의 확정 판결로, 형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 사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형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요. 확정된 유죄 판결이 이루어진 사실 인정,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따라서 재심 청구 대상이 될수 있다고 이렇게 판례가 나왔죠. 그렇죠. 유죄 판단이까지 없어진 거 아니니까 유죄 판단까지 다 뒤집어야 명예를 회복하고 형사 보상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자,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이제 재심 청구 대상이 될수 있다고 봐야 한다. 특별 사면이 있는 경우라도요. 아, 대통령이 자,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 처분, 자, 위법한 요 명령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죠. 자,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부 조직법에 나와 있다. 자,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장, 명령의 처분이 위법한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대통령은, 대통령은, 그쵸,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행정부의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명령 처분에 관한 관리, 감독, 지휘할 수 있죠. 자, 525번이네요. 자, 이제 행정입법에 관한 거네요. 자, 들어가기 앞서요. 자, 앞에서 한번 봤지만요. 한번더 보고 들어갈게요. 행정입법의 유형. 자, 행정입법은요. 자,
자, 앞에서 봤지만, 자, 법규 명령과 행정 명령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봤죠. 자, 그 성질상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법규 명령은요.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으로 나눠진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성질상 자, 법규 명령은요. 법규 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죠? 대외적 구속력이 있고요. 자, 그래서 법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 입법이다. 자, 행정 명령은요. 자, 행정 규칙이라고도 하죠. 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비법규 사항을 규정한다. 자,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자, 행정 명령은 자, 행정 기관 내부에서 적용되죠. 법규 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으니까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규정한다. 자, 위임 명령은요. 법률이 이제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행정입법을 위임한 경우에 자, 그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거죠. 집행명령은요, 법률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세칙, 절차나 방식 등 이런 거를 이제 규정하는 거죠. 절차, 집행명령 그렇다. 위임명령은 법규명령은 이렇게 내용상 나눌 수 있고요. 하나 더 뽑자면, 그 발령 기간에 따라서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으로 나눌 수 있죠. 주로 이게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고 하고, 자, 이건 시행세칙이라고 하고요. 총리령, 부령은. 자, 이렇게 행정입법 유형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용어가 헷갈리게 나오니까 잘 봐주셔야 되겠죠. 자, 법규명령, 자, 그리고 행정명령, 행정규칙, 자, 위임명령, 집행명령. 자, 위임명령 같은 경우에는 자, 법률이 위임이 있으니까 자, 그 위임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입법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할 수 있다. 자, 모법에 구속을 당하나 자, 모법이 이제 위임을 받았으니까 법률에 위임이 있으니까 자, 새로운 입법사항에 대해서도 할수 있다. 자, 집행명령은 자, 그런 위임이 없으니까요. 자, 필요한 세칙만 규정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자, 규정할 수 없다. 자,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이렇게 자, 알아두시고요. 들어가 볼까요? 자, 헌법 제75조. 자, 75조는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자, 위임받은 사항과 자,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 대통령령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행정입법에 대한 근거, 그리고 한계에 관한 조항이죠. 자, 이런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행정입법에 구체화된 특별 규정인지, 자, 이 명확성 원칙, 자,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해서 자, 포괄이익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죠. 자, 위임 입법에 있어서 이런 포괄이익 금지 원칙 이걸 준수해야 된다. 자, 위임의 대상이나 기준은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안 된다. 요 대상과 위임은 한정해서 분명하게 해주고 위임해야 된다. 자, 그게 포괄이익 금지 원칙이죠. 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상을 한정하라. 대상의 한정. 요거 구체적으로 하고요. 자, 범위를 정하여 기준. 자, 기준을 명확하게 하라. 기준의 명확성. 이렇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포괄이익 금지 원칙에 이게 명확성 원칙이 포함되어 있죠. 특별 규정이다. 따라서 자, 포괄이익 금지 원칙을 심사하면, 요걸로 심사하면, 명확성 원칙 따로 심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헌법 75조는 위임법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도록 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며, 수권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 규정이다. 따라서, 요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가 포괄이익 금지 위반 여부 심사로 충족된다고 보는 거죠. 특별 관계 있으니까.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은 법률 명확성 원칙이 위임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특별 규정이므로 수권 법률 조항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는 요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 충족된다. 자, 이런 관계가 있다. 자, 봐두시고요. 자, 헌법상 위임입법 형식이 예시냐? 자, 예시라고 보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75조. 우리 헌법상 위임입법이 나와 있는 게좀 전에 봤던 75조랑 95조인데요. 요 대통령 영을 받을 수 있다. 방금 봤죠? 자, 그리고 자,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 영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 영 또는 부령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 자, 이렇게 위임입법 형식이 대통령 영이랑 총리형 부령만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회에 포괄적인 입법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죠. 자, 이런 헌법 규정을 보건대, 자, 이렇게 대통령 영이나 하위의 행정입법을 정할 수 있는 대통령 영, 총리형, 요거 부령은 예시에 불과하다고 봐요. 예시한 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통령 영, 총리령, 부령이 아니더라도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이런 행정 규칙에도 위임이 허용된다고 본다. 자,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법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 규칙에 위임했다 하더라도 그 행정 규칙은 위임난 사항만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 입법의 원칙과 상치된다고 할수 없다. 네, 행정 규칙은 원래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데요. 다만 이렇게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 규칙에 위임해서 법률을 보충하는 역할을 해서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이제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이라고 하죠. 자, 그럴 때는 법규적 효력도 가질 수 있다, 행정 규칙이. 자, 그 행정 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상황만 규율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게 국회 입법의 원칙에 벗어난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위임입법 형식은 예시적인 것이다. 따라서 행정 규칙인 고시 이런데 입법 위임을 할수 있다. 이렇게 행정 규칙으로 위임하는 경우, 자, 반드시 구체적, 자, 개별적 한정된 사항이어야 하는지, 자, 그렇죠. 행정 규칙을 위임할 때도 좀 전에 봤던, 자, 포괄 위임 금지 원칙, 자, 그건 적용된다. 자, 행정 규칙은 법규 명령과 같은, 이 법규 명령이 이제 대통령령, 총리령, 이제 부령 같은 경우죠. 자, 법규 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 조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 기본권 제한 내용의 입법할 때는 법규 명령에 위임한 것이 원칙이지만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을 할 때에도 요 전문적, 기술적 사항, 경미한 사항 이런 거는 이제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이 한정되고요. 반드시 구체적, 개별적,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렇게 행정 규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 조치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대통령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쭉 절차를 거쳐서 이제 만들어져요. 주로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요하는 게 특징이죠. 자,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회 부서도 요한다. 이렇게 대통령령을 만들려면 절차가 이제 까다롭죠.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총리령 부령도 이런 절차를 갖춰서 만들어지는데, 행정규칙은 좀 이거보다 덜 엄격하게 만들어지니까 쉽게 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행정규칙에 위임할 때에는 좀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좀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행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행정규칙도 이제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 많다 보니까 요새 법률에서 행정규칙에 위임할 그런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규칙에 그래서 위임할 수는 있지만 이게 구체적 개별적 한정된 사항이어야 한다. 자, 대통령령이 정당한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 요건 직접적 관계가 없다고 보죠. 대통령령이 자체, 대통령령이 그 내용이 위헌이라고, 자, 그 위임 수권한 수권 법률, 모법이 위임이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대통령령이 우리 위임 입법은 잘 했는데, 모법은 이거 규정해라 해서 내용 이렇게 한정해 주고, 요렇게 해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에서 엉뚱하게 이제 위헌적인 사항을 넣은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모법은 문제가 없는 거죠. 위임 입법은 문제가 없다. 다음에 대통령령만 위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령의 위헌과 위임 입법, 모법의 위헌과는 이제 상관이 없는 것이다.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내용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위임의 적법성은 직접적 관계가 없다. 그래서 하위 명령인 대통령령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수권 법률은 위헌이 되는 건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모법이 해당 수권 법률 조항의 위헌으로 되는 건 아니다. 자, 당연하죠. 대통령령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자, 대법원 규칙에 위임할 때 포괄이익 금지 원칙이 적용되느냐? 자, 이거는 우리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된다고 봤죠. 포괄이익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만 대법원 규칙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전문적인 상황이죠. 그러니 법률에 대한 전문가인 법원이 직접 전문성이 갖췄으니까 좀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포괄이익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만 그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정도는 다른 규율 영역에 비해 완화될 수 있다고 봤어요. 일단 적용되지만 완화될 수 있다. 자, 우리 헌법 108조 보면요. 대법원은 법률에 접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 내부 규율과 사무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율적으로 이제 대법원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는데, 이렇게 대법원이 이제 법률에서 대법원 규칙을 위임하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 이제 포괄이 할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의문이 들죠. 자, 그럼 반대 의견은, 그래서 이렇게 대법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췄으니까, 대법원은 이렇게 권력 분립 원칙상. 따라서 이렇게 포괄이익 금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봤어요. 반대 의견은. 근데 우리 다수의견은 이제 법정 의견은 포괄이익 금지 적용된다고 봤죠. 대법원 규칙 위임할 때도. 자, 우리 입법상 포괄이익 금지 원칙은 대법원 규칙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제 그 규율 영역에 있어서 이제 구체성, 명확성 정도가 다른 규율 영역에 비해 완화될 수 있다고 본 거죠. 행정 입법에 있어서 재임이 가능한가? 그대로 재임하면 안 되죠. 복위임 금지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내용 그대로 이임하면 안 되고 대강을 정하고 특정 사항을 재임하는 건 가능하다. 법률에서 위임받는 상황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위 법령에 재임하는 것은 이건 복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돼서 허용되지 않는다 보고요. 위임받는 상황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특정 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규 명령에 다시 이행한 경우에만 재임이 허용된다. 대강을 정하고 특정 사항만 이행한 경우 이럴 때 재임이 허용된다. 이렇게 그대로 재임하게 되면은 이게 수권법의 내용이 바뀌는 거죠. 수권 법률의 내용이 변경되는 거죠. 법에서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이 아무것도 안 정하고 바로 고시 훈령 예고를 내려보냈어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한 법률에 어긋나는 거죠. 자, 법률의 내용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그대로 이임하는 건안 되고요. 자, 대강이라도 정하고 자, 그중에 특정 사항을 이임하라. 자, 그래야 이제 재임이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